했는데 안 적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쓰고 후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민우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혜우님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기로. 그리고 사진이 너무 찡한 거는 핸드폰으로 개인 소장용으로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제 저희가 포스트잇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민호님 잠깐 나오셔서. 그렇죠. 저희가 이거 보안 유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몇 개 많이 안 적으셨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 다 적으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다행히 너무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딱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부터 골라보세요. 네, 일단 아무거나. 일단 닉네임이 있으니까 호명해 주셔도 돼요. 민호님, 45세 넘기지 마시고 이쁘고 착한 신부님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남자님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 특히 남자는 바람이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클라라님. 나오셨나? 개인 핸드폰 혹시 있잖아요. 제가 손에다가 안아주세요, 껴안아주세요, 밀리는 거 10초 이런 거 준비하신 분은 본인 핸드폰 가져오세요. 찍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였죠? 안아주세요? 자, 사진을 하나 찍을게요. 저 혹시 지금이라도 적고 싶으신 분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예. 안아달라가 반이 넘는 거 맞죠? 센거 없어요? 더 센 거? 더 센 거 없어요? 예쁘다. 근데 어떤 부탁보다는 그냥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하고 싶은 말도 생각하겠습니다. 자, 진혜빈님께서 셀카 찍어주세요. 아니 뭐 이거 얼마 이거는 뭐 얼마든지 카메라 가지고 오세요. 카메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찍어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거는 너무 아쉽다. 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세요. 엔젤님 감사합니다. 네. 어떡할까요? 네. 자, 난 요정님. 화보처럼 멋있게 사진 한방 예쁘게 찍고 싶습니다. 화보처럼 어떻게 화보처럼 오빠 멋있게 찍어. 대박. 저게 바로 대박입니다. 네. 괜찮네요. 네. 아직 수위는 괜찮죠? 그러게요. 네. 아직 너무 얌전하시네요. 뒷발도 이거 줘야 돼요. 정혜진님께서 민트님들이 가장 보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건 질문이라 네. 저는 뭐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 늘 뵙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번 모임 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엄청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또 예전에 그 왜 제가 같이 한 우리 함께 한 500원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1탄이라면 제가 이번에는 또 여기 계신 한 분하고 생각하면서 또 집에서 향초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 향은 10가지 향인데 그거 70개 만드는데 꼬박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500원 프로젝트이어서 2탄은 그 향초 앞에다가 제 사진을 정확하게 딱 붙여놨습니다. 집에서 다 태우시던지 그냥 방향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계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쁘게 만드셨어요. 아 근데 제가 처음 만드는 거라 위에 어떤 스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난해했어요. 그래서 리터치 한 것도 있고 그냥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벚꽃님께서 지금 모습이 좋아요. 살 빼지 마시고 힘이 됩니다. 네. 그러게 없어요. 이게 저기 뭐야? 네. 금강산 댄스인가? 나는 금강산 댄스를 추라는 줄 알았어요. 민호 씨 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전국구 누비는 가수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적어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몇 번 몇 번 빨리. 자 왕딸기님 안고 사진 찍어주세요. 오 빨리 나오세요. 사진 기자님 사진 좀. 이런 거. 자, 사진기를 저희 부장님을 드리면 어떻게 진하게 진하게 하시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진하게. 마음이 바뀌려면 빨리 오세요. 제가 더 떨죠? 자, 잠깐만요. 사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전속결 시작했습니다. 자, 사진은 이따가 찍어드릴 텐데 우리 하얀 맘님 생일 맞이하여 왔으니 축하해 주시고. 아 저를 안아주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네. 복고해 주세요. 아유. 오래 복고해주세요. 오래 복고가 제일 좋은데. 생일 축하해요. 편하게 안아보세요. 이것도 난 요정 어머님께서 전국 돌아다녀왔으면 합니다. 칠보국도 왕대박을 향하여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언니 고아라 네 민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꽃사랑님 올해도 신곡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라서 왕자님이요. 2019년도에 노래방 벽부에 왕자님 노래 세 곡 올라갈 거. 키티님 감사합니다. 네. 어유 긴급구조 119님께서는 글씨는 잘 못 쓰시네요. 네. 가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호남 쪽 자주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슈가님께서 15초 동안 눈빛 교환하자고 하셨어요. 한번 와보세요. 자, 누가 먼저 눈을 피하나 한번 봅시다. 이러면 빠치 그러니까. 몇 센치 앞에서 보는 거예요? 몇 센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혹시 휴대폰 초 시가 빨리 되세요? 몇 센치 앞에서 보는 거예요? 몇 센치 앞에서? 10cm. 이거는 10cm. 이거는 손 까치 끼고 하셔야 돼요. 그래. 좋다는 거예요. 정성이. 마이크 잘 주세요. 몇 센치? 지금 시작할까요? 카운트다운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예. 15초? 몇 초 올렸어요? 빨리 말해. 끝났어! 아직 5초 남았는데? 땡!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다 해줬다니까요. 빨리 와서 적어요.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내셔가지고. 네. 자, 민우님 콘서트 대박 나세요. 블루베리님 감사합니다. 네. 어디 있냐고요?
왕자님 행복하세요. 이거 이름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승승장구하세요. 송사탕님 오늘 처음 오셨죠? 어디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보명아님 어깨동무에서 셀카 찍어주세요. 아, 셀카 어깨동무에서 친구처럼 해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 셀카 찍어달라. 좋습니다. 어깨동무 해보세요. 아, 제가 뒤에 등을 엎으세요. 등을 엎혀. 자, 이거 읽기 싫은데. 자, 열리지 라이브로 부탁합니다. 누굴까요 하셨는데 이거 이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저기요. 조만간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지금도 보실건데? 힘들면 내게 기대요. 눈물은 내게 쏟아요. 꼭 잡은 두 손은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 열리지. 가옥님 항상 건강하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은미님 안아주세요. 자, 보세요. 다음 사진 안 찍고? 사진 안 찍으시고? 안 하면 돼요? 안겨보시죠. 자, 릴리님 알아서 나오시네요. 네, 손잡고 사진 찍기 해주세요. 네, 손 어떻게 잡으실래요?
딱 한번 바람 피고 올게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임효정님, 임효정님, 네,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악수 말고 허그 해주세요. 꽃 따보세요. 대기, 대기. 우리 잡다 드릴까요? 사진 찍. 여기 붙여놓으신 분, 본인이 저랑 허그 한다고 적어놓으신 분들은 미리 카메라 꺼내놓으세요. 자, 한번 안아보세요. 여기 이거 또 증표까지 붙이고. 날카로운 게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저기 닉네임이 임효정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지울 수 있답니다. 자, 진혜디님 예쁜 신부님 만나서 결혼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벚꽃잎 열리지 노래 불러달라는 아까 불러드렸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끝내 이렇게 만나게 될걸. 왜 우리 먼 길 돌아가요. 셋넷 헛갈린 슬픈 운명 세찬 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세월에 등기된 채 저는 나누며 이렇게 한자리에 서 있던 우리 힘들면부터 아까 그 뒤에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 열리지. 아, 우리 윤희 어머님께서 해외여행 한번 가요. 번개는 언제 쳐주실래요? 네. 해외여행을 한번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기회 만들어가지고 시간 대비하면 한번 여행 가시고요. 번개는 오늘이 몇 월 달이죠? 열 며칠이요? 3월 15일 안으로 찰게요. 토일 둘 중에 자, 그럼 요일만 정해볼까요? 토요일 주일. 어쨌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평일날은 안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저녁에 해주세요. 새벽에. 우리 이거 쓰셨어요? 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대박나세요. 콘서트도 대박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 유조숙녀님, 7번국도 여행 갑시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한번 시간 내서. 아, 한번 정말 가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추천해볼게요. 우리 여행도 그렇고, 뭐 7번국도도 그렇고, 더워지기 전에. 올 여름 전에. 괜찮아요? 너무 노골적이신데. 왕자님 사랑하실 때 연애하실 때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활활 타오르는지 아니면 천천히 정 나누시는지. 자, 현아님
제일 좋아하시고 천천히 시작해서 활활 불타고 저는 적극적이지 못해요. 애교둥이님. 네? 아, 네네네. 앞으로도 대박나시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소원이 있는데 안아주세요. 이거 이름 없습니다. 그 뒤에 하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북통일이라고 하셨어요. 선라이즈님. 아, 우리 포에버님께서 너무 멋지신 가수님 팬이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팬 중에 한 명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더 멋져지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 어머니, 왕자님들 건강하시고 최고의 가수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키티님 아까 전에 적으셨었는데 맞아요. 왕자님 2019년 대박 승승장구 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울산크랙이님. 자, 셀카 찍어주세요. 그리고 또 포옹까지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동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저를 안아시면 저를 안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아셨으니까 이거 아셨으니까 다음 모일 때는 이제 너무 벌써 두려우네요. 그냥. 안 하는 걸로. 이 코너는 다음에는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세요. 아, 사진이야 뭐. 사진 이따가 찍어드릴 수 있는. 사진은. 아, 마지막에 저희가 사인회 할 거거든요. 그때 사인, 뭐 개인 사진하고 다 찍을 겁니다. 자, 네. 지금 그래도 찍어주세요. 자, 저기 보세요. 그거, 이거를 할 때. 자, 그 다음에 자, 인터뷰. 네, 손잡고 잠깐만 걷기. 근데 참고로 저희 남편분 같이 오셨어요. 아시죠? 네, 손잡고 나란히 제가 갈게요. 손잡고 가서 넘겨드릴게요. 거기 가서 다녀오십시오.
벚꽃 언니 빨리 나와요. 손 빨리 어 손 빨리 빨리 나와요. 이제 마지막 아 아 사진은 호방이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소원 들어주기랑 뭐 응원 사연 같은 거 다 마치도록 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도 좀 준비를 더 해갖고 오는 건데. 있어요 준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